아, 방송 계획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아, 아니죠. 0시, 6시, 12시, 1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3시, 6시, 19시, 12시, 15시, 18시, 21시. 아,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럼 24시간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은 고정된 시간. 몇 시죠? 12시. 아, 14시. 14시간이 이쯤부터. 아, 10시까지. 10시까지 사냥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론데? 색깔을. 왜 주황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냥. 사냥 시간이죠. 12시부터 20시까지. 아, 2시부터 20시까지. 2시, 14시, 20시, 8시간. 이게 고정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1시간이 비죠. 1시간. 여기 있나요? 여기에서 밥을 먹습니다. 너무 됐어. 두개 붙여가지고 밥으로 하자고.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잖아. 밥. 그 다음에. 14, 15, 16, 17, 18, 19, 20. 10시, 아닌데? 14부터 20시, 22시까지인데? 그렇지! 14부터 22시까지 해야 되는데? 잘못됐는데? 그러네. 22시까지 해야 되는데? 됐어. 8시간 사냥을 하고, 22시까지. 14부터 22시까지. 그러면 여기서 1시간. 지금이 11시잖아. 11시까지 밥을 먹어. 그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하나 찍겠죠? 그럼 나머지 이 시간대를 메모장으로 해요. 아주 쓸모없는 거였어. 메모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짓을 했군요, 제가. 그냥 메모장으로 했으면 더 편했을 것을. 메모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쓰잘데기 없는 플레이를 했군요. 메모장으로 할 거를. 괜히
힘들게 하고 있었고. 괜히 힘들게 하고 있었어. 자, 방송 시작. 14시부터 22시까지. 사냥. 메이플 바이퍼 사냥.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21시부터, 20시부터 23시. 식사 시간. 23시부터 23시부터 영상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그럼 이제 영상 8개를 기준으로 좀 생각 중이긴 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는데 8개 기준. 6개만 할까? 8개 너무 빡빡해 보이네.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영상 5개. 21.30부터 데리콘을 시작한다. 보스 데리콘 큐브 등등.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여기서 영상 하나가 나오겠지? 한 개가 나와. 그럼 여기서 4개를 찍는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먼치의 장기를 해야 되겠다. 장기에서 한 개의 영상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에 6개 해가지고 2시에 3개. 2시에 3개. 이렇게니까 14시 3개. 이렇게 올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영상 찍는데 데리콘 같은 거 하면 하나에 한 20분 잡으면은 한 2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시청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으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예상 시간 1시. 1시부터 땡길 때까지. 예시를 들면 이런식. 어떻습니까? 이제 2시에 영상 3개를 올리고요. 14시에 영상을 3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땡길 때까지 한다고 1시간을 했어. 그럼 2시가 되겠죠? 그럼 영상 하고 하는데 하면은 1시간 정도? 그래서 2시간 정도. 편집 등 걸리겠지. 요렇게 진행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언제까지냐. 바이퍼 만렙 전까지. 전 방송 계획 어떻습니까? 요렇게. 그러면은 한 3시에 방송 온다고 치면은 이제 유튜브 편집하고 해야 되니까 5시, 6시에 잠. 그래도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잠잘 시간은 있겠구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좀 추가됐으면 좋겠거나 뭐 건의사항? 좋은 사항 있나요? 운동은 안 되겠는데. 대강 11A로? 장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좀 다른 것. 아니면은 여기서 방주. 이런 식. 그냥 하게 되면 하고, 안 된 말고.
아니 잠만 자라고 잘 봐요. 1시에 끝났어. 3시에 잤어. 아니 저는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 사람이 아니고 뭐 10시간씩이나 자. 요새 평균 수면이 6시간 아닙니까? 저한테 10시간을 넘게 자라고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네. 운동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지금은 안 돼. 그거는 이제 추후 계획이지. 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좋았습니다. 방송 계획.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굿.